네, 여러분, 저 완전히 낚였어요. 나레이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을 줄이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점점점. 자, 오늘은 공사 현장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기초, 기초.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갈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소장님과 현장 직원분들이 드실 수 있는 시원한 음료수. 아니, 제가 목수 일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건물주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올 때마다 뭐 음료수나 주전부리 이런 거 셔틀만 좀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또 그렇다고 음료수를 안 챙겼다고 해서 건축을 대충 짓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또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안녕하세요. 않습니까? 응? 현장을 안녕하세요. 갈 때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손 많이 무겁게, 쓴다, 선생님. 어? 무겁게. 무겁게 가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안녕하세요. 그럼요. 올 수만 있으면 여기서 그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시는 일 방해 안 돼. 그냥 잠깐만 보고하겠습니다. 자, 현장은 목수이신 대표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그날그날 일용직 인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영팀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배관 작업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배관 작업을 할때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고여서 썩거나 얼어버리기 때문에 대표님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말고도 처음부터 꼼꼼히 기초공사를 해주셨는데요.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텁하기, 콘크리트 작업. 아주 꼼꼼하게. 역시 모든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화장은 하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게 중요, 죄송해요. 이뭔 개. 자, 다시 돌아와서 땅속 습기가 건축물로 유입되지 않기 위해 방수 필름도 깔았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뼈 역할을 하는 철근 배근 작업과 발음 되게 어렵네. 철근 배근, 철근 배근, 철근 배근. 지금 다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철근 배근, 철근 배근. 철근의 형태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냥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말을 듣고. 데크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저기는 자쿠지 자리. 말 너무 어려워. 그냥 쉽게 말해서 노천탕, 노천탕 자리. 기대돼요, 노천탕. 제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최상급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주거동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 친구 어디서 마임 좀 배웠나 봐. 여기 부엌. 여기가 거실. 자, 또다시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어떤 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상상만 하던 집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요. 걸리적거려요. 잘안 보여. 네. 여러분, 건축 용어들도 그렇고 생소한 게 되게 많은데 저희 영월 부분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려워들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을 아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여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